여전히 마룻바닥 신세였던 렉스가 어젯밤 성큼성큼 야 분명 제 발로 집으로 걸어 들어가더니 편안히 자리까지 잡고는 내 침김에 아주 편안하게 숙면까지 취하는데 저렇게 넓은 공간인지 오늘 처음 알았네. 너무 좋네요. 처음에 들어가리지도 않죠. 렉스가 처음 입수할 네. 때만 해도 들어가자. 너 들어가야 돼. 여기서 살아야 돼. 들어가는 것조차 극구 거부하던 녀석. 못 나오게 막고 있군요. 어이구 아이고 아이고 틈만 나면 무조건 탈출. 오로지 자유만을 외치던 동제 불능견 렉스. 렉스의 말썽에 엄만 눈물까지 쏙 뺐는데 집을 다 휘저어놓고 뜯어놓고 잘못하면 교정 못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도 가뒀는데 오히려 하다 보니까 이해를 잘 따라오고 있어요. 진도가 처지지 않고. 그리고 렉스 엄마도 급히 호출됐다. 문제 행동을 유발했던 공간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 훈련이 된 이상 이제부터 가족이 녀석의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는 것. 반드시 주인에 대해서 의식을 해야 돼요. 자, 주인의 의식을 얼마나 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가보세요. 뛰어가보세요. 주인이 가는데 따라와 주겠지 하는 생각에 일단 달리는데 렉스는 그냥 제 갈 길 간다. 빨리 불러요. 참 제 갈 길 가네요. 아휴, 이번엔 대놓고 불러보지만 얼라? 무시? 예상으로 훌쩍 뛰어넘는 렉스의 반응. 다음 날 지났다 해도 또 낯설어 하나요? 렉스야! 렉스! 살판 났네, 살판 났어. 살판 났다. 엄마는 이 상황이 갑갑하기만 한데 그와는 달리 물 만난 고기처럼 펄떡이며 운동장을 휘젓고 다니는 렉스. 엄마의 통제에 전혀 따르지 않는 렉스의 지나친 자유분방함이 녀석의 문제 행동을 불러온 또 다른 이유였다. 아이고 아이고 계속되는 추격전에 바닥나버린 체력. 렉스는 엄마에게 결국 잡히긴 했지만 지금의 상태로는 집으로 돌아가도 말짱 도루묵일 터. 통제할 수 있는 자신감이 없고 그리고 렉스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으면 와요? 그렇죠. 얘가 내가 풀러서 항상 내 곁에 어떤 주변에 있는 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자, 렉스가 엄마를 무시하지 않고 따를 수 있도록 특정 상황을 주고 반복적으로 훈련하기로 했다. 그렇지. 렉스야! 흥미를 끌만한 물건이 등장하자 바로 산만해지고 마는 렉스. 하지만 어떤 방해물이 나타나도 한눈 팔지 않아야 한다. 그냥 가야지. 대부분 저럴 텐데요. 아니 주인도 지나가는 개 쳐다보면 어떻게 해요. 딱 강아지가 이렇게 붙어서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지금 향해서 만약에 앞에 갔다면 주인이 어디 있나 이렇게 쳐다봐줘야 돼요. 이렇게. 그동안 잘못된 산책 방법에 대해서도 교정을 받아보는데 가보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방해물을 떨어뜨리자. 크게 신경 안 써. 보자, 뭐가 이야. 달라졌어, 보자. 서서히 보고도 못 본 척 주변에 휩쓸리지 않고 산책에 집중하는 모습. 희망이 보인다. 내 방식대로 키웠던 게 쟤를 좀 버릇을 나쁘게 들인 게 아닌가 하는 반성도 좀 들고 그냥 금방 단박에 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 솔직히. 근데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날 밤 훈련사들이 전원 소집됐다. 저희 집에도 보내고 싶네요. 그러니까 그 꾸순이가 의외로 성과가 많이 좋아. 여러분들이 노력을 많이 해준 대신에 렉스하고 해치는 이게 행동, 습관적인 행동의 문제와 그냥 심리적인 불안감의 어떠한 심리적인 문제가 복합된 것 같아. 이렇게 해서 2주간에 또 얘네들은 시간이 더 있으니까 좀 더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쓸 수 있도록 하자. 문제견들의 퇴소 일자가 점점 다가오자 훈련사들의 마음도 덩달아 바빠진다. 조금이라도 더 달라진 모습으로 졸업할 수 있도록 막바지 훈련에 박차를 가하는데 너무 고생해 주셨네요. 해치는 인형 빠는 행동이 아닌 다른 놀이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훈련하기로 했다. 얘하고 놀이하는 방법을 찾아서 그 방법을 같이 알아줘서 얘한테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얘가 이제 이며 자기 엄마한테 받지 못했던 사랑을 아빠가 대신 채워주는 수밖에 없어. 또한
간식이라는 긍정적인 보상이 있는 장난감에 녀석도 서서히 관심을 보이고, 해치는 인형 대신 장난감과